풀고 있죠. 자, 1번 보면 구조 문제. Knowing what the culture is까지. 여기 what that culture is가 간접 의문문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게 이제 knowing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동명사 주어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까지 돼서 주어니까 동사 자리. Gives you 너에게 준다. 뭐를? The key to success 성공에 이르는 열쇠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장 구조. 자, 두 번째는 We can use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우리는 대체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that 그래서 이제 관계사절의 수의 일치는 선행사의 그지? 선행사가 뭐야? Sources지. 이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that are not as harmful. 에너지가 해롭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에너지원이 해롭지 않은. 이제 as는 동급 비교니까 뒤에 것만큼 해가지고 그지? 어디에 해롭지 않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건데 뭐만큼 those 여기서도 비교 대상으로 those를 잡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들 which we are presently using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원들만큼 환경에 해롭지 않은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잖아도 지금 월성 1호기에 그 이제 밑에 너희들도 알겠지만 뭐 바닥 약간 폐기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거 있는데 그 검사 여부를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지금 국회에 실사를 뭐 요청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많은 에너지 발생시키는 건 좋지만 그 폐기물 처리가 현대인들에게 아주 인류의 문제지. 자, 3번에 In the early days of making movies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던 초기 시절에는 westerns 바로 서부 영화들이 were extremely popular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뭐 이게 총 쏘고 하는 카보에 나오는 거. 그리고 스타들이 있는데 서치에 예를 들면 탐 믹스나 윌리엄 S. 하트 같은 스타들은 made 요게 이제 사역동사지 카우보이로 하여금 어떻게 카우보이의 삶이 뭐 보이게? seen 동사 원형이 이제 목적 격보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뭐 위험해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사역 동사의 목적 격보어 동사 원형 묻는 문제였고 자 4번은 by 6000 BC 기원전 6000년경까지 they had begun 그들은 이미 시작했었다 hammering crude objects of copper 커퍼는 구리고 crude라는 건 정제하지 않은 조잡한 그런 거야. 조잡한 구리 물질들을 망치질하기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고 And by about 3000 BC 그리고 대략 기원전 3000년경까지는 they 그들은 had acquired 이미 습득한 상태였다. 그 노하우 방법을 뭐 할 수 있는 to alloy라는 건 합금하는 거야. 구리를 그지? with tin 주석과 합금하는 거 그지?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durable metal tools and weapons 내구성 있는 금속 도구나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usher in 그러면 이게 무엇을 도래하게 하다 이런 거거든 the bronze age 청동기 시대를 도래하게 했다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된 거겠니? 이건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and가 있었고 they 그래서 그들은 ushered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이런 상태에서 접속사를 없애고 그지? 접속사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어 요 they랑 앞에 있는 요 they 주절에 있는 they랑 똑같으니까 없애고 ushering이 됐어야 되나? 그렇지 ushering이 돼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분사구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end day 접속사랑 주어랑 없앤 상태에서 이거를 띡 없애면서 assuring INF가 아니라 ING 분사구문이 되는 자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thus, 따라서 Korea should encourage, 한국은 장려해야 한다. encourage, 요게 핵심이지. its brightest people, 그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to take interest, more interest, 더 많은 관심을 취하도록 in science, 과학에. 굉장히 장려하고 있지. 그래서 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표현이고, 그리고 discourage는 이제 좀 반대. discourage는 킹목적어 from ing처럼 discourage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쓸 수가 있어. 이때는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 할 때. 코리지가 용기니까 인코리지는 용기를 주는 거고 디스코리지는 용기를 꺾는 거고. 근데 각자 취하는 뒤에 형태가 다르다는 거지. 얘는 목적어가 뭐뭐하게끔 장려하다, 격려하다, 북돋다, 용기를 주는 거. 아니? 목적격 부어 자리였고. 자, 6번은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hen left, when leaving. 분사구문에서 능동의 현재분사 쓸래? 수동의 과거분사를 쓸래? 이런 거거든. free to fill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자유롭게 채우라고 했을 때. 뭐에 따라서?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니? leaving. 여기는 when they are left. 그들이 오모하도록 남겨질 때. 왜냐면 leaving이라면 무엇을 남기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지 현재. So when they are left free, 이렇게 they are가 생략된 그런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뭐하도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간을 채우도록 남겨졌을 때 are at a loss, 어쩔 줄 몰라 한다. To think of,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anything, 그 어떤 것도 sufficiently pleasant, 충분히 유쾌한 to be worth doing,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히 유쾌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면 못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 7. The melting of the Himalaya glaciers. 히말라야의 빙하들의 그 녹는 것이 is predicted, 예상된다. To increase, 증가시키는 것으로 flooding, 홍수를. 그리고 followed by니까 그 다음으로는 뒤따라 나온다. Water shortages, 물의 부족이. 자, affecting, affected. 역시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over a billion people in Asia. 그치? 아시아의 수십억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했니? affecting. affecting. 영향을 끼치는 물부족이겠지. 네? affecting.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 물부족의 관계를 보면 물부족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거고, 영향을 끼침을 받는 목적어가 여기 a billion people 해서 목적어도 나오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 Yes. 자, 그 다음에 8번은 in addition to take vitamin supplements,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eat, 먹어라 a lot of garlic, broccoli and cauliflower. 그래서 많은 마늘과 브로콜리와 그리고 이제 꽃 양배추 해가지고 꽃처럼 생긴 양배추 말하는 거지. 자, 여기는 뭐가? In addition to의 이 전치사 to가 그지? 전치사니까 뒤에는 take가 아니라 taking 이렇게 돼야 되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볼 때는 동명사를 취해라 이런 문제였지. 자, 그 다음에 9번에 This experience you make it possible. 이러한 경험은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For your forgetful child. 너의 건망증 많은 그 아이가 뭐 하더라? To remember. 무슨 용법이야? The things he wants to.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자, 요거는 it가 과목적어 2005 수능에 나온 이후에 뭐 아주 평범하게 됐지. 과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부어 뒤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정사 요게 진목적으로 쓰인 거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MBC FT Island. 그래서 make, think, believe, consider, find, 그리고 뭐 take it for granted, 뭐 take 정도까지 이런 동사만 알아두면 된단다. 5형식으로 쓰이는 MBC, FT Island, MTB, CF 나 이렇게 기억했었는데. 아니? 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이었어요.
밀렸으니까 좀 땡겨서 10번. 요거는 이제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레스트는 진짜 뭐 거의 니네 책에 한번 나올 걸 만큼 한 뭐뭐 하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for fear that 요거랑 비슷한 거야.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거거든. 그래서 lest we get too gloomy 해서 여기 should가 생략됐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해할 때 이것의 접속사의 의미를 모르면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 안토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지. so that not이야. lest 안에. 그러니까 unless가 if not을 합친 것처럼 lest는 so that not.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두려워.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울해질까 봐서 there were some positive spots. 몇몇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in the employment report. 그 고용 보고서에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last라는 어휘는 꼭 기억을 해 두거라. 혹시 독해 지문에 수능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교수들이 이런 단어 한 번쯤은 알아야 되는 접속사인데 얼마 되지 않는 접속사 중에 이 last. 왜냐면 for the year 대신에 so than not라는 긴 걸 쓰는 대신에 짧게 last를 쓸 수 있으니까. 영어에서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 쓰이는 대신에 if가 쓰이는 건 너무 자주 쓰여서 너희들도 잘 아는데 이 last는 의외로 지금 한 4% 정도 학생들밖에 모를 거라는 생각이거든.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어휘로 가보자. She contributes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and a bit of luck. 이렇게 돼 있네. 네. 뭐야? 이건 attribute지. 이게 이제 강세가 앞에 오면은 속성, 그지? 그런데 attribute A to B 이렇게 쓰여서 A가 B에 있다고 여기다 일본어 바이러스가 이게 A.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이 A가 B에 있다고 여기다 할 때 이 A가 결과고 빈칸 추론의 아주 단골 손님이거든 고난도에. 네. 여기는 뭐야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수동태 형태로 만약에 바꿔서 나오면 최고 난인도로 바뀌어. A가 B attributed to B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럼 뭐야 A는 왜 자꾸 뭐라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모란 같은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도 알고 있는 A, B caused by랑 같은 거야. A caused by 그러면 아주 쉽잖아. A는 B 때문에 약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표현이라면 일상에서는 이걸 주로 쓰겠지만 그래서 조금 문자를 쓴다는 놈들은 이런 표현을 써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빈칸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들어가면 러지커 굉장히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치? 문제는 쉬운데 저 표현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라는 결과 자신의 성공을 무엇의 탓으로 아주 근면한 것과 약간의 운 그러한 탓으로 돌린다. 자 그 다음에 he felt he wanted to 여기 뭐야 그는 느꼈다 that 생략됐고 그가 원한다고 뭐를 이번엔 contributes 기여하는 거지. something 무언가를 어디에 to the community 그 지역 사회에 that had given so much to him 아주 많은 걸 그에게 줬었던. 그 다음에 don't be so 똑같이 child에서 나온 형용사 두 가지인데 유치한 건 childish 그지?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어린애 같은 유치한. 그 다음에 he says 그는 말한다 첼리스트 요요만은 has a marvelous 아주 경이로운 childlike 아이와 같은 순수한 거지. 이건 어린애 같은 그러한 태도를 음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we can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녀의 innocence innocence 뭐 순수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무죄 반대말이 뭐니 유죄 guilt가 유죄고 guilty 해서 형용사가 많이 쓰이지.
유죄인 죄책감 느끼는 우리는 그녀의 무죄를 프루브 입증할 수 있다. 프루브가 되겠지. 그 다음에 I, you of your trying to earn some money. 나는 네가 약간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인정하는 것은 approve가 되겠지. 그치? But, 하지만 please don't neglect your studies. 너의 학업은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어떤 과를 택해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스펙이 중요한 이런 사회구조에서는 석박사 학위가 되게 중요한데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네가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어서 네가 택한 분야에 더 발달된 그러한 문화 쪽으로 가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나 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쪽에 가서 그때 그치? 아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라. 30이 되기 전까지는 다 그게 경험 쌓는 것이 재산이 될 테니까. 자, 7번은 소금은 사용된다. To preserve에서 보존하는 거지. 이제 뭐 소금의 절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보존하는 데 사용한다. Food, 음식을. 8번은 he was hopeless at French. 그는 프랑스어에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선생님은 persevered,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다. 그게 persevere, with him. 그래서 이 단어도 알아두면 좋단다. Perseverance. 이것이 patience. 이거랑 비슷한 거야.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거. 자, 9번에 the Koreans got over. 한국인들은 극복했대. 뭐를? The economic crisis. 경제의 위기를. Economic이 경제의. 그러면 economical 하면은 10번에 나오는 거. This system was extremely 이 시스템은 굉장히 economical, 경제적이었다. Because it ran on half price electricity. 왜냐면 그것은 반값의 전기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회님? 자, 여기까지가 10번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독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민준이가 앞에 건 잘 맞췄고 뒤에 거 같이 또 봐야 되겠지. 조금만 다시 볼까요? 응? 뒤에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1번부터 준혁이 다 풀었나? 아니요. 아직 안 풀었지. 잠깐 정지해 놨다가